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안녕하십니까 하시면서 등장을 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아이고, 또 이 목소리죠. 항상 반갑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 목소리.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동네꼬마님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현실 공포 쪽이 아니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예, 좀 오늘은 편하고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오호! 저는 개인적으로 동네꼬마님께서 귀신 예. 쪽 좀 뭔가 심령에 관련된 이야기 해주실 때도 너무나 좋거든요. 아, 근데 늘 그랬듯이 조금 비전공 쪽으로 넘어가면 많이 떨리네요. 아이, 비전공이든 전공이든 그 모든 걸 전공으로 만들어 버리셨는데 항상 네, 믿고 저희는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듣고 또 이렇게 시들모이 찾아와 주셨을지는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1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이제 약간은 영적인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서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조금 제가 부족하더라도 어여삐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이야기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예전에 대학원 생활을 할 때 조금 제가 늦은 나이에 대학원을 갔었단 말이죠. 그래서 같은 학부, 그러니까 단과대학의 다른 동생들하고도 좀 친하게 지냈어요. 대학원 다니는. 이제 그 동생 중에 하나가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 동생이 서울에서 직장을 잡아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봤거든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연히 나온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동생이 대학원을 다닐 때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술자리를 하는데 이제 뭐 술 시중이죠. 시간 강사분이 교수님한테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얘기를. 근데 이게 좀 오, 이거 재밌다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시간 강사분 같은 경우에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예전까지 감안하더라도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 아마 40극 초반이실 거예요. 이분이. 근데 먼저 참 이분도 어떻게 보면은 인생이 좀 희구했어요. 청년 시절까지가 굉장히 기구했더라고요. 어머니가 본인 기억엔 없대요. 왜 그러냐면 돌아가신 게 아니고 본인 낳고 진짜 얼마 안 있다가 어머니는 나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새살림 차리셔가지고. 그리고 아버지는 그 사쿠라를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카드치신이라고 집을 거의 안 들어오셨고 어린 나이에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란 거예요. 똘비는. 똘비라고 할게요. 이제 아버지는 진짜로 얼굴 코빼기도 안 비치다 한 번씩 보이면 본인 저금통이나 털어가고 있었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이제 쭉 자라다 보니까 그나마 살아계실 땐 괜찮았는데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본인이 이제 초등학교 한 5학년에서 6학년 올라갈 때 할머니마저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런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사실은 일반적인 집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 놀림도 좀 받았었고 상당히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었는데 어린 나이에 할머니가 참 손주잖아요. 손주, 손자. 너무 마음에 걸렸는지 아직도 본인은 기억이 난다고 그래요. 작은 아빠를 앉혀놓고 진짜 몇 평 안 되는 집이지만 너 다 줄게. 다른 자식 안 주고 너 다 줄 테니까 똘비 책임져라. 많이도 안 바란다. 얘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책임 좀 져라 네가. 그러면 내가 다 주마. 그래가지고 작은 아빠가 똘비를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아무리 조카래도 조카는 조카지 내 자식은 아니잔 말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뭐 한두 달이야 괜찮겠지만 그 집에서 1년, 2년 시간을 보내면서 눈칫밥 먹었죠.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서러운 일도 많았고 이 어린 똘비가 그래도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 거는 예. 어린 나이에 깨달았어요.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하나 공부밖에 없다. 네. 진짜 참고서 사달라고 말하기도 눈치 보이는 그 와중에서 진짜 미친놈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학교 장학생으로 합격을 하게 돼요. 일단은 작은아버지한테 큰절을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작은아버지 너무 감사했고 이제는 저도 성인이니까 제가 한번 알아서 잘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올라가서 방 하나만 좀 잡을 수 있게 마지막으로 도와주십시오. 제가 꼭 성공해서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빠가 그래도 흔쾌히 오냐 그래 내가 그거 하나 못 해주겠냐 하면서 돈을 좀 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똘비가 상경을 한 거죠. 서울로.
상경을 해가지고 방들을 알아본 거예요. 어디 고시원도 알아보고 부동산 같은 데 들어가고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아시잖아요. 지방도시에 있던 사람이 서울 올라가면은 물가가 이게 충격을 받아요, 사람이. 충격에 사로잡힌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만만하게 생각했다. 이 돈으로는 텐트도 못 치겠다. 이러고 있는 와중에 어떠한 전단지 같은 걸 하나 보게 돼요. 예?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차상위 계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똘비가. 이런 사람들을 위한 그 재단에서 운영하는 여인숙은 아니고 하숙집 비슷하게 이런 전단지를 하나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대뜸 일단은 전화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이메일 주소를 하나 알려주더래요. 그러면서 여기로 한번 보내봐라. 그래가지고 뭐 한번 이메일을 보내봤대요. 그때 당시에 이메일을 그렇게 많이 쓸 때도 아니대요. 그때가 초창기가 워낙. 어찌됐건 보내라고 하니까 똑딱똑딱 쳐가지고 자기 인생을 구구절절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연락이 왔대요. 얼굴 한번 보자고. 그래가지고 카페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한 30 후반? 40 초반 정도로 보이시는 분이었대요. 살집이 좀 있으셔가지고 좀 인상은 부리부리하니 강하게 생기신 분인데 말씀을 하시더래요. 똘비시냐고. 아, 예. 그랬더니 아 여기 그 대학교 합격하셨고. 그래서 예. 그랬더니 한번 딱 읽어봤는데 아 참 사용 기구하다고. 한번 그러면은 여기 대학교 합격했다는 합격 증서 그거랑 그 다음에 어머니랑 이렇게 뭐 했다고 하는데 그거 아무튼 뭐라도 증빙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떼서 와봐라. 그래가지고 뭐 본인이 뗄 수 있는 거 이것저것 떼가지고 또 연락 드려가지고 만나서 서류 드리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좋다. 그러면은 우리 쪽에서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방을 구하게 된 거예요. 참고로 방값은 0원. 똘비 입장에서는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했더니 하늘이 돕는구나 싶었죠. 그래서 봤더니 이제 학교에서 조금 이제 버스 타고 좀 이동을 해야 되는 조금은 허름한 동네에 그냥 주택이었대요. 근데 허름하다고 해서 완전 달동네는 아니었고 근데 똘비 입장에서 상당히 괜찮았대요. 괜찮다 하고 근데 되게 작은 주택이었는데 들어갔대요. 따라서 그랬더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에 작은 화장실, 맞은편에 작은 방, 그 앞으로 거실, 그 다음에 주방, 그리고 그 앞으로 안방 이렇게 펼쳐져 있는 전형적인 뭐 옛날 가정집이었대요. 그렇구나 하고 들어가서 두리번두리번하고 있으니까 아 짐은 여기다 풀어라 하고 알려주는데 들어가자마자 화장실 맞은편에 있는 작은 방 거기가 본인 방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똘비는 여기서 여러 명이 생활하나 싶었는데 그건 아니었대요. 1:1 매칭 비슷한 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방에다가 이제 짐 대충 던져놓고 짐이라고 해봤자 별로 없었대요. 식탁에 앉아가지고 그 아저씨한테 얘기를 듣는데 뭐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뭐 생활하시면 되고 다만 꼭 지켜야 될 사항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예 말씀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첫 번째 거실 주방 라인을 넘어와선 안 된다. 그러니까 안방 쪽을 와선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네가 쓰는 방에 기본적으로 돼 있는 인테리어들을 절대로 손대지 마라. 움직이려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 너도 나눔을 할 줄 알아라. 기부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세 가지였대요. 그리고 하나 더 절대 친구를 데려오지 마라 집에. 예. 꼭 너만 다녀야지 누구 친구 데리고 와서 자고 이런 거는 절대로 용납 못한다. 생각해보면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다. 그렇긴 하죠. 예. 알았다 그렇게 하겠다 그랬더니 여기다 서명을 해라. 그래서 딱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명을 하는데 서명 종이에 뭐라고 써 있었냐. 만약에 이 사안을 어길 시에 1,000만 원을 낼 것. 그게 써 있더래요. 그래서 아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뭐 이게 돈 액수 뭐 1,000만 원 1억 아무튼 큰 돈인데 그만큼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신경 쓰겠다는 그 약조니까 금액은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다만 진짜로 이건 지켜라. 그래가지고 알았다 하고 서명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너무 좋았대요. 일단은 아침밥도 차려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30 후반 40 초반으로 보이는 살집 있으신 분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그분 집이라고 생각이 된대요. 아침밥도 차려주시고 본인 방도 청소를 해주신대요. 그리고 화장실 청소까지 다 해주신대요. 본인은 그냥 집에서 공부하고 자고 먹고 이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공부에 이제 또 매진을 했죠. 내가 살 길은 공부밖에 없으니까. 근데 대학교 올라가서 1학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입생들, MT, OT 뭐 줄줄이 술 먹는 일정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집도 좀 못 들어온 날도 있었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완전 노터치. 내가 누울 곳이 있고 먹을 곳이 있고 너무 좋더래요. 그렇게 이제 한 학기 정도 보내고 방학 때 알바도 하고 뭣도 하고 하는데 한 학기 마치고 방학 중반 정도 지났을 때 그때부터 조금 신기한 일들이 조금 일어난 거예요. 똘비한테. 본인 침대가 있고 침대 이제 건너편으로 책상 하나가 있는데 그리고 침대 완전 앞쪽 저 끝에 모서리에 정사각형으로 서랍장 같은 거 되게 작은 게 하나가 있는데 협탁같이 본인이 일단은 술을 좀 먹고 들어오긴 했었는데 협탁에 남자 하나가 서 있더래요. 그래갖고 내가 술을 과하게 먹었다. 아, 헛개 보이네? 하고 이렇게 보는데 그냥 힘이 떼꾸리하게 고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 남자 하나가 거기 서 있더래요.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서서 그냥 있더래요. 내가 요즘 공부 별로 안 하고 술을 좀 많이 먹고 다녔더니 내가 머리가 망가졌나 보다. 술 좀 자제하자. 이날을 기점으로 거의 매일 보이기 시작을 했대요. 처음에는 힘이 떼꾸리하게 보이던 그 사람이 조금씩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을 하더래요. 시간이 지나는데. 근데 처음에는 되게 무서워서 아, 이거를 집주인 아저씨한테 얘기를 할까? 막 고민을 처음에 했었는데 얻어 사는 형편에 뭔 말하기가 좀 글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은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되게 무서웠는데 이 귀신 같은 게 전혀 움직임이 없더래요. 그냥 가만히 그 자리 그대로. 이게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보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우리 액자 걸어놓은 것처럼 적응이 좀 되더래요. 무섭긴 했지만 적응은 됐고 그래 일단은 뭐 크게 움직이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있자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몇 명한테 말은 했는데 친구들이 너 미쳐가는 거 아니냐 한번 가서 보자 하는데 실제로 데려올 순 없고 이러고 이제 조금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하루는 그 집주인 아저씨가 자기를 부르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아저씨 하고 왔더니 이제 주방에 앉아갖고 얘기를 하는데 아저씨가 뭐 생활하는데 어려움은 없고 얘기를 해가지고 아 얘기를 할까 하다가 아니에요 만족하고 너무 좋아요 아저씨 그랬더니 그 우리 쪽 널 도와주는 그쪽에서 따로 프로그램도 하나 있는데 한번 해보자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아, 무슨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딴 게 아니고 내가 그때 네 사정은 내가 다 알잖아 똘비야. 어머니도 아버지도 어떻게 보면 안 계시는 거잖아 너는. 그래서 어머니는 뭐 돌아가셨나 어쨌나 모르겠고 아버지는 돌아가신 건 아니죠. 아직 소식은 들은 거 없으니까 네.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이렇게 맺어줘. 그러니까 부모님 같이 너의 멘토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괜찮으신 분들을 맺어주니까 한번 멘토링을 받으면서 한번 해보는 건 어때? 얘기를 하더래요. 네. 처음엔 아, 아니에요. 그런 거 괜찮아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분께서 아니 해보라고. 어차피 너도 이 재단 쪽에서 다 이렇게 지원 나와서 하는 건데 그래서 프로그램 한다고 하면 너도 참가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좀 괜찮지 않겠냐. 약간 이제 협박 아니 협박이 나오니까 아, 뭐 예, 알겠습니다. 뭐 학업에 방해만 안 된다면은 뭐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일정 잡아서 얘기해줄게. 그러고 이제 자리가 끝났대요. 예. 얼마 안 있다가 아저씨가 아침 밥 차려줘갖고 밥 먹고 있는데 얘기를 하더래요. 어 똘비야 그 돌아오는 토요일 날 점심식 시간 좀 비워줘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어 뭐 때문에 그러세요? 아 저번 날에 말한 그거 어 그 프로그램 그 있으니까 같이 한번 나가게 오케이? 그래갖고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토요일 날이 돼가지고 따라서 밥집을 갔는데 상당히 근사한 밥집이었대요. 비싸겠다. 눈을 휘둥글휘둥글 하면서 들어갔는데 아저씨는 안 오고 본인만 이제 거길 가가지고 예약을 해놨다고 하니까 아저씨가 알려준 예약자 성함 대고 룸으로 이동을 하니까는 부부지간이 앉아 계시더래요. 중년에 나이가 좀 있으신. 그래가지고 인사를 이제 했대요. 아,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일어나셔가지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인상이 두 분 다 되게 좋으셨대요. 똘비군이시죠? 그래가지고 예, 저 똘비입니다 그랬더니 어우 이리 오라고 악수를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악수를 착 하고 어, 아, 얘기 들었다고. 앉으라고, 먼저. 그래서 앉아가지고, 간단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도 얘기 들었다고. 참, 나, 똘비군 같은 사람들 보면은 정말 존경한다고. 내 자식벌이지만 정말 존경한다고. 어떻게 그 상황에
그걸 이겨내고 이렇게 좋은 대학교 다니면서 장학금 받으면서 야 진짜 대단하다고 젊으신 분이 그래서 아 과찬이십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 학교 생활하고 할 때 인생에 대해서 고민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크게는 못 도와줘도 작게나마 물질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해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울게요 말씀하시더래요 조금 어안이 벙벙하면서도 뭐 나쁠 건 없잖아요 두 분 다 워낙 좋아 보이시고 그래갖고 아유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자주 봐요 자주 보고 뭐 미래 설계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얘기도 하고 하면서 그래도 내가 인생 선배고 하면서 명함을 하나 꺼내서 주시더래요 상당히 전문직에 종사를 하고 계시더래요 나 그렇게 공부 못한 사람 아니니까 나랑 이렇게 얘기하면은 인생 설계하는데 도움 될 거예요 연락하고 우리 자주 봐요 그래가지고 그날 뭐 짧았지만 감사한 첫 만남을 이제 뒤로 하고 이제 집에 와서 쉬고 뭐 얼마 안 있다가 또 연락이 와서 그분을 만나 뵙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한 세 번쯤 만났을 땐가 이분이 이제 조금 이제 깜빡이를 잃고 껴들더래요 똘비야 이제 그때는 말을 좀 놨으니까 똘비야 그 인생 설계를 한 번 더 의사 한번 해보는 건 어떠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의사요? 전 그럼 의대를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랬더니 아니야 치과의사 어때? 그러더래요 치과의사요? 그랬더니 치과의사는 치의전문대학원으로 진학을 하면 돼 시험 준비하고 그러면 네 인생이 훨씬 좋지 않을까?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똘비도 그 생각 안 해봤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생각을 좀 접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돈이 들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똘비가 얘기를 했대요. 저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제가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학교 여기 졸업하고 학과 관련된 걸로 교수님한테 최대한 이쁨 받아가 추천받아서 취직을 하려고 합니다. 얘기를 하니까 딱 그분이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야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 작게나마 물질적인 건 내가 도와준다니까. 그러지 말고 치과에서 한번 해봐. 학원비부터 시작해서 내가 대줄라니까.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예.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이걸 뭘 답변드리긴 뭐하고 일단은 제가 아직은 대학교 졸업하려면 한참 남았으니까요. 제가 일단은 대학교 생활을 좀 열심히 하고 치의전으로 뭐 진학을 할지 어쩔지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어안이 벙벙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래. 학교 생활 열심히 하면서 잘 준비해봐. 내가 도와줄게. 너는 할 수 있어. 일반 회사 다니긴 아까운 사람이야 너는. 응?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딱 지갑에서 현금을 한 50만 원 빼서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밥 굶지 말고 친구들 만나서 어디 술 먹고 할 때 기죽지 말고 이걸로 밥도 사 먹고 용돈까지 주시더래요. 그래서 좀 부담스럽더래요. 아유 저 안 그러셔도 돼요. 그랬더니 손에다 팍 그냥 쥐어주더래요. 내가 도와준다고 했잖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받는 게 현명한 사람이야. 하면서 탁 쥐어주시고 너무 감사하죠. 이제 그 돈도 받고 또 생활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귀신 여전히 보이고 뭔가 희한한 생활을 쭉 유지를 했대요. 쭉 유지를 하는데 똘비가 어느 날부터 본인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는 날들이 이제 온 거예요. 이게 이제 왜 이상하냐? 그냥 자기는 별반 다를 바 없는 생활을 보내고 있었대요. 가끔씩 용돈도 주시는 그분 용돈도 받아가면서 이제는 뭐 어머니 아버지라고까지 부르면서 그냥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작은 아버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얘 작은 아빠 그랬더니 야 너는 명절이고 뭐고 코빼기 하나 안 비치냐 섭섭하다. 그래서 죄송해요 그랬더니 나 여기 서울 왔어. 조카 얼굴이나 한번 보고 가자. 그래가지고 어디세요 그랬더니 니네 학교 근처 어디야. 그래서 예 작은 아빠 제가 그걸 가겠습니다 하고 끊고 이동을 한 거예요. 똘비가 이제 뭐 이렇게 서서 기다리는데 작은 아빠가 안 보이더래요. 가만히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다가가지고 머리를 탁 때리더래요. 아 왜 이러세요?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놈이 이거 그냥 서울 오더니 작은 아빠 얼굴도 까먹었냐 인마? 그러시더래요. 예? 하고 이렇게 다시 보는데 작은 아빠 얼굴이 기억이 안 나더래요. 근데 내색은 또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작은 아빠 제가 딴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그랬더니 아유 너 서울 오더니 이제 뭐 시골 사람은 아예 무시라는겨? 하면서 막 뭐라고 하시니까 아유 작은 아빠 그럴 리가 있겠어요. 가시죠. 제가 맛있는 집 알아요. 예, 대학교 근처라서 맛있는 집 많아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냥 얼굴이나 좀 보고 가려고 왔고 이거 좀 이 작은 엄마가 조금 주라고 해서 좀 챙겨왔다 하면서 김치랑 몇 가지를 좀 주시더래요.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 받아갖고 얼떨결에 아유 작은 아빠 그냥 가시면 좀 섭섭한데 그랬더니 어문 소리 말고 방학 때 얼굴이나 한 번씩 비춰 임마 그래도 내가 너 임마 품어서 키운 내 새끼인데 막 그래갖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와가지고 냉장고에다가 받은 반찬 몇 가지 넣고 본인 침대에 덜썩 앉아갖고 생각을 했대요. 아 뭐지? 왜 이렇게 좀 안 봤다고 내가 얼굴이 기억이 안 나나? 아 내가 뭐 치매가 왔나? 왜 이러지? 아 머리를 탁탁 두들기면서 생각을 하는데 할머니 얼굴도 기억이 안 나고 할아버지 얼굴도 기억이 안 나고 예? 머릿속이 조금 뭐가 기억이 없더래요 본인이. 그러니까 스토리는 기억이 나는데 그 스토리 속에 주인공들의 등장인물들의 얼굴이 기억이 안 나더래요. 예. 내가 요즘 과로를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에휴 모르겠다. 뭐 공부나 열심히 하고 일단은 내가 좀 요즘 피곤한가 보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냥 그렇게 생활을 조금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또 이번에는 그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예 아버지 받으니까 이제 아들이라고 불렀대요. 아들 뭐해? 그래서 아 예 저 그냥 혼자 공부하고 있어요 주말이니까 그랬더니 아들 나와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예? 그랬더니 나와 집 앞이야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하고 끊고 대충 옷 주워입고 나갔대요. 그랬더니 딱 차 대고 기다리고 계시더래요 부부지간에. 그래서 아버지 어쩐 일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공부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차 기분전환 시켜줄게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딱 차를 타고 쭉 가가지고 옷가게를 좀 돌아다녔대요. 백화점 가서 옷도 좀 사주시고 그러면서 옷 두 개 딱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색깔이 더 마음에 들어? 이거? 오케이. 바지도 어떤 스타일 어떤 색깔이 마음에 들어? 이거? 오케이. 옷을 많이 사주셨대요 그날. 옷도 많이 딱 입고 또 옷 바리바리 싸들고 집에 와가지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진짜 사람이 너무 좋다. 치과의사 되고 하면은 이분들한테 내가 꼭 보답하겠다. 그러면서 다음날 막 이제 그 학교 갈 때 옷 입고 또 삐까뻔쩍하게 탁 나가니까는 이제 학교 친구들이 야 너 옷 그거 뭐냐고 비싼 건데 아유 한 벌 뽑았다고 야 너 돈 많다 하면서 친구들도 부러워하고 괜찮았대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대학교 1학년, 2학년 이때는 교양 수업을 좀 들어요. 이수해야 될 점수들이 있기 때문에. 교양 수업 중에 한국 전통 문화 관련된 교양이 있어가지고 하나 이수를 하고 있었는데 네. 학기 중이었대요. 학기 중인데 그냥 늘 그렇듯이 이제 수업이 끝나고 가려고 하는데 교수님이 자기를 부르더래요. 똘비, 똘비씨, 똘비씨 한번 부르더래요. 예 하고 손 드니까 똘비씨 맞죠? 이름 맞네. 잠깐만 일로 와볼래요? 그러고서 예 하고 갔대요. 그랬더니 똘비씨 뭐 다음 수업 바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요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잠깐만 나랑 차 한 잔만 마십시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정교수는 아니셨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안쪽 가가지고 그 학교 옆에 자판기 커피 마시면서 똘비 씨는 뭐 어떻게 집에서 이렇게 학교 다니는 거예요? 그게 묻더래요. 그래서 예 뭐 집이라면 집인데 예 집에서 다녀요? 그랬더니 부모님은 다 계시고 예? 아니요 저 따로 나와서 자취합니다. 아 그러면은 뭐 하숙집 원룸? 이런 데서 그러면 다니는 건가? 그래서 아니 교수님 죄송한데 뭐 때문에 혹시 그러신지요? 좀 알려주십시오 얘기를 하니까 그 똘비군 내가 뭐 무당 이런 건 아니야 이런 건 아닌데 내가 아무래도 우리 이쪽 공양 이쪽을 공부하면서 조금 영안 같은 게 트였다 그러니까 우리 시돌무 이제 말로 트였는데 그러지 말고 혹시 시간이 있으면 나랑 같이 좀 어디 좀 한 갔다 와볼래요? 하고 얘기를 하더래요. 너무 또 뜬구름 잡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아이 교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혹시 똘비군 고등학생 영가 하나 보이지 않아요? 얘기하더래요. 생각해봤더니 액자처럼 붙어있던 그 고등학생 영가 하나 있잖아요. 예 뭐 비슷한 거를 제가 조금 보긴 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쵸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잖아요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근데 되게 놀랬대요. 예 교수님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아 그 영가가 똘비 씨를 막 해하려고 한다던가 막 뭐 이런 거 같진 않은데 참 내가 이렇게 수업하면서 항상 보이니까 좀 나도 특이해서 그러는데 조금 뭐 나 논문 쓰는데 도움 준다 생각하고 한번 나랑 같이 한 번만 좀 어디 좀 갔다 오면 안 될까요?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이 교수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괜히 무섭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 출장비는 줄게요. 나 논문 쓰는데 도움 주니까 내가 조금 금일봉은 좀 할게. 좀 도움 좀 한번 받읍시다. 학점은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교수가. 또 학점 얘기 나오니까 콜
다른 건 몰라도 학점은 좀 꼭 챙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예. 교수가 걱정 말라고. 걱정 말고 이번 주말에 집이 어디냐고. 그래서 저 무슨 동 뭐 어디 근처라고 그랬더니 그러면은 그쪽 동 아 내가 잘 모르니까 그러면은 어디서 만나자 찍어주더래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몇 시까지 그럼 나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주말이 또 돼가지고 그날 간 거예요. 똘비가.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이제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고 교수님 차를 타고 한 시간 좀 넘게 이동을 했대요. 쭉 이동을 해가지고 오는 곳에 갔는데 바깥에서 볼 땐 모르겠는데 그냥 딱 들어가니까 당집이더래요. 아이고 무당집이네. 아이고 분위기 참 특이하네. 두리번 두리번 거리면서 이제 똘비가 들어가서 교수님하고 이렇게 있다가 무당으로 보이시는 분이 딱 나오시더래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얘기를 하더래요. 아, 내가 얘기한 그 사람인데 한번 봐주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촥 무당분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본인을 앉아서 지켜보더래요. 그냥 조용히 지켜보더래요. 그러면서 야 이건 뭐지? 그러더래요. 그 무당분께서. 똘비는 이제 뭐 어안이 벙벙하니까 조용히 눈만 깜빡깜빡거리고 앉아 있었대요. 그 우리 교수님. 교수님이 본 게 그 고등학생처럼 보이는 그 남자 본 거 맞죠? 맞다고. 나도 보인다고. 보이는데 이건 뭐지? 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지? 지가 원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야 이거 좀 특이하네? 하면서 고개를 탁 흩둥겨 하더래요. 그 무당도. 똘비가 아 그 뭐 나쁜 거예요?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자네도 이거 본다고 했지? 예. 지금 보여? 아니요. 지금 안 보여요. 언제 봐? 저 방에 들어가면 항상 서 있어요. 집이 어디야? 무슨 동 어디예요? 한번 가자. 그러더래요. 아, 안 돼요. 안 돼요. 집은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뭐? 아, 그런 게 어딨어. 자네 방 좀 한번 같이 들어가자는데 왜 그게 안 돼? 얘기를 했대요.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자기 안 된다고. 그랬더니. 예. 아닌데, 이거. 아, 이거 아닌데. 야, 이런 경우는 이거 내가 무당 생활 내가 뭐 원투데이 한 거 아니지만 진짜? 그러면은 자네 집 앞까지는 내가 가는 건 괜찮지 않나? 그래서. 예, 바로 가세나. 그래서 그 길로 다시 차 운전 딱 시작해갖고 다시 똘비 집앞까지 갔대요. 딱 집 앞에 도착해서 무당분께서 이제 대문 바깥에서 어슬렁이 딱 쳐다보면서 집을 쳐다보면서 막 혼자 그러더래요. 그러면 다시 차를 타더니 똘비군, 똘비군 방이 저 창문 보이는 저쪽이라고 했지? 그래서 예, 그렇다고. 이 집이 지금 1층 집인가? 그러더래요. 네. 그래서 예, 1층이죠? 2층은 올라가는 계단도 없고 뭐 없습니다만 그랬더니 아니야 잘 봐봐 여기 2층 있어 다락방이 됐건 뭐가 됐건 있을 거니까 한번 올라가봐 그러더래요. 네. 계단이 아예 없어요 선생님. 아니야 있어 한번 봐봐 그리고 이 집에선 될 수 있으면은 자네 나와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기서 나가면 금전적으로 제가 버틸 재간이 없어요.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현실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얘기를 했더니 그냥 내 말 들어. 그게 좋을 거야. 내 말 듣는 게 좋을 거야. 2층 한번 찾아보고 잘 한번 생각해봐. 너 네 스스로가 좀 이상해진 거 못 느껴? 그러더래요. 아니요. 아, 뭐 딱히 뭐 그런 건 몸도 건강하고 괜찮은데요. 일단 알았어. 내가 대충 무슨 내용인지는 대충 알겠는데 나도 이게 정확하게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왜 걔가 네 옆에 계속 원치 않는 데 붙어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만 아무튼 이 집에서 나와라. 이 집에서 나와서 다 정리한 후에 날 다시 찾아와라. 얘기를 하시더래요. 예. 일단 알았다고 가시라고. 똘비가 이제 내려서 교수님하고 이제 인사하고 이 교수님도 한번 이분 말씀 들어라. 얘기를 하는데 똘비 입장은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아니다고 아니다고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가고 방에 들어와가지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2층이 어딨어 여기에. 그래서 똘비가 다시 나갔대요. 대문 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집을 이렇게 쳐다봤대요. 확실히 천장이 지붕이 높긴 높았대요. 좀 2층 높이까지는 아니어도 지붕이 좀 쌀데기 없이 높긴 하네. 눈으로 이렇게 눈대중을 재보고 집안에 들어가서 천장 높이 한번 보고 했는데 2층 올라가는 계단을 아무리 찾아도 없고 예. 그러다가 똘비가 이제 문득 생각 하나가 드는 곳이 있죠. 안방. 안방이라 하면서 이렇게 저기 아저씨 아저씨 하고 불렀는데 이제 집에 아무도 없더래요. 오. 아무도 없네. 그러면 대문으로 가가지고 대문을 이렇게 닫고 대문 아래다가 돌 하나를 이렇게 괴대요. 그러면 이제 문을 열 때 이렇게 뭐 드르릉 소리가 나든 뭐가 나든 좀 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돌 하나 살짝 괴놓고 딱 안방만 열어서 보고 딱 닫자. 그래가지고 살금살금 가가지고 진짜 좀 떨리더래요 마음이. 이게 뭐다고. 안방을 딱 여는데 문이 착하고 잠겨있더래요. 아이씨 그럼 그렇지. 근데 여기까지 오니까는 되게 안방이 보고 싶더래요. 진짜 진심으로.
그래가지고 옛날 그 문들은 나무로 돼 있어가지고 문 잠기는 쪽이 이렇게 바깥에서 옆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 진짜 낡은 그런 문이었는데 일자 드라이버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나 가져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옆으로 막 제꼈대요. 살짝 제꼈더니 밀리길래 드라이버 하나로 다시 눌러서 잡고 다시 제끼고 잡고 제끼고 잡고 하다가 문이 열린 거예요. 잠겨있는 상태로 이제 돌아간 거죠. 오 됐다. 소리 안 나지? 다시 한번 대문 쪽을 보고 쓱 들어가 본 거예요. 안방을. 되게 깨끗하더라고 안방. 정말 깨끗하더라고. 아무것도 없고 근데 안방에 딸린 화장실이 있고 그래서 화장실 쪽을 이렇게 보는데 화장실에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하나 놔져 있더래요. 우리 수영장에서 보는 스뎅으로 만들어진 사다리 있죠? 그게 있더래요. 와 이게 뭐지?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네? 여기까지 왔는데 빠꾸할 순 없고 나갈까? 여기 쫓겨나면 답이 없는데 하는데 호기심이 자기를 막 이끌더래요 자기를. 그래가지고 사다리를 막 올라갔대요. 막 올라갔더니 스위치도 하나 있어. 스위치를 켰더니 성인 남성이 쓰지는 못하고 이렇게 절하듯이 좀 엎드려서 아기를 기어가듯이 기어가면 될 만한 좀 공간 하나가 이렇게 돼 있더래요. 쫙 펼쳐져 있더래요. 높이나 1m 정도? 거기를 이제 기면서 이렇게 불이 켜지니까 이렇게 보는데 저쪽 앞쪽으로 되게 낮은 침대는 아니고 침대 비스꼬름하게 생겨갖고 뭐가 하나 있더래요 저 앞에. 막 기어서 가봤대요. 기어서 막 가봤는데 딱 봤는데 소름이 확 돋더래요. 지푸라기로 사람 사이즈를 그대로 만들어 놓은 지푸라기 사람이 누워있더래요 거기에. 근데 지푸라기에 머리카락도 붙여져 있고요 손톱도 붙여져 있고요 그리고 지푸라기 옷이 옷도 입고 있더래요. 근데 왜 더 소름이 돋았냐면 그 옷이 본인 옷이더래요. 티셔츠 하나 빼고는 외투랑 뭐 이런 거 저런 거 옆에 막 놓은 것들 보면 다 자기 물건들이더래요. 이거 보고 너무 무섭고 어이가 없고 이 지푸라기로 만들어진 사람 인형이 지금 일어날 것 같은 느낌까지 받았대요 거기서. 그래갖고 다시 막 뒤로 와가지고 막 허겁지겁 내려가가지고 문 닫고 잠긴 것까지 확인하고 본인 방에 들어가가지고 거친 숨을 막 내쉬었대요. 헉헉헉 내쉬다가 바깥에서 돌밀리는 소리가 나더래요. 급하게 창문 쪽으로 고개를 확 들어서 봤더니 아저씨가 들어오시더래요. 아저씨가 이렇게 돌을 한번 쳐다보더니 안으로 갑자기 싹 빠른 걸음을 오더래요. 그래서 똘비는 편안하게 다시 책상에 앉아고 공부하는 척 했대요. 아저씨가 딱 들어오더니 본인 방 딱 들어가보고 한참 있다 나오더니 똘비한테 똘비 들어와 있었니?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아저씨 들어오셨어요? 아 오신지도 몰랐네요. 아 공부 중이었어? 예 아저씨 공부 중이었어요. 그래 알았어 공부 열심히 하고 방문 닫고 가시더래요. 아 다시 숨 내쉬면서 생각을 막 정리를 했대요. 생각 정리를 하다가 딱 본인 머릿속으로 내려진 정확한 거의 정확에 가까운 결론. 왜 화장실 청소를 해주고 왜 방 청소를 해줬는지 알겠더래요. 화장실 청소를 하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고요. 머리카락이 나오겠죠. 보통 손톱 깎고 어디다 버리세요? 쓰레기통에다 버린단 말이에요. 예. 저 머리카락 저 손톱이 지금 다 내 거다는 확신이 들더래요. 그리고 옷도 본인 거였는데 옷은 훔친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이야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나눔을 한다고 했잖아요. 나눔. 그래서 작지만 되게 본인 거 해진 옷 같은 거를 나눔한다고 그럼 이거 한번 나눔 좀 해보면 어때? 아저씨가 찍어준 물품들이었거든요. 그게 다. 그게 지금 다 위에 올라가 있는 건데 다시 생각을 또 막 하다 보니까 내가 사다리를 올라가서 이 방향으로 쭉 기어갔지. 정확하게 본인 머리 위에 그 인형이 놓여져 있더래요. 예. 본인 생각을 해봤는데 야 이건 소름 돋는다. 이건 아닌데 하는데 그 영가는 그대로 액자처럼 그 자리에 서서 한 곳만 계속 응시하고 있고 고개를 돌리는 것도 아니고 야 여기선 더 못 살겠다 진짜. 어떻게 하지?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오더래요. 봤더니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더래요. 예 아버지 그랬더니 뭐 예를 들어서 영환이라고 할게요 그냥. 영환아 이렇게 부르더래요. 예 아버지 영환이 뭐해 밥 먹었어? 예 아버지 밥 하는데 똘비가 미쳐버리겠는 게 본인 이름이 똘비보다 영환이 이더래요.
영환이라고 부르는데 본인이 너무 자연스럽게 영환이라고 예 하고 대답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본인이 아버지 죄송한데 제가 지금 뭐 좀 하고 있어서 아버지 제가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정말 황급히 끊었대요. 뭐야 도대체 내 머리가 어디까지 잘못된 거지? 난 똘비인데 왜 내가 영환이지? 잠깐만 이분이 나한테 언제부터 영환이라고 불렀지? 머리가 막 지끈지끈하더래요. 그때부터 이 집에 못 있겠어가지고 일단 집을 황급히 나갔대요. 황급히 나가가지고 교수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교수님 저 2층 있다고 확인했다고 교수님. 그랬더니 교수님이 아 그렇지 너가 있긴 있지 그지? 그래서, 예 교수님 이거 뭐냐고. 그랬더니 너 지금 어디냐. 아 일단 집 나와서 무작정 걷고 있다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만났던 그곳으로 다시 와라. 그래가지고 처음 본인을 픽업했던 그 장소로 갔더니 교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교수님 차를 탔대요. 밥 시간이 이제 돼가지고 근처 밥집에 가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교수님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똘비가 내리고 무당하고 교수님하고 뭔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당이 얘기를 했대요. 무당하고 교수님하고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알았던 뭐 나누는 뉘앙스가 그런 것 같은데 그 자네가 되게 아끼는 제자인가? 교수가 아니다고 했겠죠. 아니 그건 아니고 이번 학기에 만난 제자다고. 근데 왜 나한테까지 이렇게 데리고 와서 보여주나? 그래서 아니 우리 무당 선생님도 저하고 똑같은 걸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서 데리고 와봤다고 확인하러. 말해봐 뭘 느끼는지. 그랬더니 우리말로 우리 그 시들모에서 많이 나왔던 말로 세탄이 그 느낌을 받았다고. 잘 봤다고. 나도 똑같이 느꼈다고. 그 똘비라는 학생 자네가 조금 많이 아끼는 학생이면은 그 집에서 뭐 귓방맹이를 쳐 후려서라도 데리고 나오라고. 쟤 놔두면은 더 이상 똘비 아닐걸? 다른 누군가로 살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무속적인 이런 얘기만 가지고 다른 사람 인생에 끼어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똘비 스스로도 아까 좀 거절을 하고 갔고. 그럼요. 그래서 마음이 좀 무거웠던 찰나에 진짜 몇 시간 안 흘려서 똘비가 헉헉거리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교수님한테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교수님이 올라가서 뭘 봤냐. 이런 저런 걸 봤습니다. 맞네. 너한테 뭔가를 넣고 있었네. 야 이거 일단은 그 집에서 너 나오기로 확실히 마음 먹은 거냐고. 아 그 집엔 더 이상 못 있겠다고 나올란다고. 오케이 일단 나와라. 근데 내가 솔직히 모르겠다. 일단은 조금 너 먹고 자고 지낼 수 있는 공간 하나 내가 알아봐 주겠는데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은 네가 좀 알아서 해야 된다. 나도 생활이 그렇게 엄청 넉넉한 사람은 아니다. 아 교수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 다행이고 저 그 무당 선생님한테 한 번만 저 좀 데려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냐 잠깐만 하고 전화를 하더래요. 그러더니 오밤중에 이동을 했대요. 밥 먹고 어두워져갖고 등집에 가서 무당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무당이 잘 왔다고? 우리 교수님 뭐 생각도 굴고 나도 굴고 내가 너한테 돈 받고 자시고 할 그럴 생각은 없다고 여기서 한 일주일 정도 머무르라고 무당이 글더래요. 그래서 학교고 나발이고 일단은 제껴 두고 알았다고 나 여기서 일주일 동안 머물겠다고. 그 무턱대고 이제 당집에서 막 구슬하고 막 우리가 막 생각한 신장칼로 후드로 패고 이런 것도 없었대요. 그냥 당집에 그대로 그냥 자빠져 있었대요. 그냥 다음날 전화가 오더래요. 아저씨한테 핸드폰 붙잡고 받아야 되는데 심장이 뛰어서 전화를 못 받고 있는데 그 무당이 그 전화기 좀 이리 줘보라고. 이거 그 사람이지? 그래서 맞다고 전화기를 주라고. 여보세요. 딱 받아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 나 얘 친척인데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얼굴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친척이요? 친척 뭐 누구 똘비한테 크게 올라올 만한 뭐 얘기는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아 너무 감사해서 그러니까 얼굴 한 번만 봅시다. 그 내가 너무 감사해서 작은 성의 표시도 좀 하려고요. 막 이렇게 꼬신 거예요. 무당에. 네네. 일단은 알겠다고. 근처 어디서 보시자고 얘기를 하더래요. 돈 얘기가 좀 나오니까. 예. 그래서 무당하고 똘비하고 채비해라. 그래가지고 채비해서 올라간 거예요. 다시 서울로. 그래서 만나기로 한 곳에 가가지고 이제 그 무당도 사복으로 싹 갈아입고 뭐 이렇게 꾸미니까는 그냥 일반인이 늘어요. 그냥. 예.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고 뭐하고 하는데 무당이 갑자기 한참 얘기를 하다가 이제 카페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지막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저기 우리 선생님 잠깐만 나가서 대화 좀 하실까요? 그러니까 그쪽이 여기 뭐 무슨 말씀 하시려고?
잠깐만 나가서 얘기 좀 하자고 반말을 해버리시더래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이 표정이 긴가민가 하는 표정이더래요. 아저씨도 딱 나와가지고 이제 뒤쪽 골목 쪽 가니까는 그 무당이 야이 X 하고 소리를 질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도 소리를 딱 지르니까 잠깐 흠칫 놀랬다가 아 뭐 무당이셔? 들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넌 알아볼 거 아니야. 너도 신을 모신다는 놈이 글도래요. 아, 뭐 맞네. 근데 왜 넘 일에 끼어드는데 네가 하는 짓이 지금 이게 맞는 짓이야? 하면서 막 호통을 치신 거예요. 예. 그 무당분께서. 아, 그분이 아 그니까 아, 당신 갈 길 가. 내가 뭐 얘한테 뭘 했는데 밥 제공해주고 잠자리 제공해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나대로 좋은 이런 걸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야. 덕을 싸우려고 하는 건데 왜? 네가 이게 덕을 쌓는 거라고? 지금 내가 네 집 한번 들어가 볼까? 가보자 니네 집. 내가 탈탈 털어줄라니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 아저씨도 만숨 쉬면서 야 똘비 너 나랑 지내면서 그렇게 뭐 서운한 거 많았냐? 야 뭐 너 어떻게 할 건데? 방 뺄 거야? 방 뺄 거냐고. 이 양반이 그리고 다 아는 거 보니까 뭐 집도 온 거 같은데 너 1,000만 원 낼 거야? 하면서 팍 협박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무당이 참말은 같은 개소리 하지 말고 죽여버리기 전에 너 그러다 죽어 임마. 그따구로 사는 거 아니야. 알만큼 아는 놈이 왜 그러고 살아. 뭐라고 하니까 그러면 뭐 똘비 네가 선택해라. 너 어떻게 할 거냐. 똘비가 너 나간다고. 네. 저 짐 싸서 나갈 거라고. 그러니까 그래라. 그러니까 똘비가 1,000만 원 같은 말씀은 저한테 꺼내지 마시라고. 알았다. 그리고 나서 무당이랑 같이 집 앞까지 갔는데 아저씨가 막아서 무당은 못 들어가고 무당이 아저씨를 잡고 있을 테니까 너 짐 그냥 빨리 챙겨서 나오라고. 다 챙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중요한 것만 싹 챙겨서 지금 빨리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는데 이제 손이 달달 떨리더래요. 달달달달 떨려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제 막 짐을 챙기고 있는데 누가 뒤에 와서 본인을 끌어안더래요. 예. 막 챙기다 말고 뒤를 딱 쳐다봤더니 액자처럼 항상 그 자리에 서있던 그 고삐리 놈이 와가지고 본인을 뒤에서 끌어안더래요. 근데 영가라는 게 물리적 힘을 행사할 수가 없는데 이놈이 꽉 껴안으니까 내가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겠더래요. 사람이 오. 진짜 뒤에서 껴안고 안놔주는 것처럼. 그 무당 부르려고 선생님! 선생님 부르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그대로 굳어버린 거예요. 몸이 산채로 가위에 눌린 거죠. 그냥 뭐 미쳐버리고 떠려. 진짜 나가야 되는데 얘가 지금 나를 안 놔주는 그런 느낌. 이러고 눈만 끔뻑끔뻑거리면서 막 식은땀 줄줄 흘리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바깥에서 막 고함지른 소리가 나고 우당탕탕 소리가 나더니 무당 선생님이 방문을 박차고 들어오시더래요. 그러면서 네이씨 이럴 줄 알았다 이씨 하면서 똘비를 딱 잡는데 몸이 팍 풀리듯 그때서야 숨 좀 쉬어지더래요. 그래서 숨 좀 쉬면서 막 짐 다시 들고 무당 선생님 다시 이끌어준 대로 나가가지고 나왔대요. 나와가지고 차 타자마자 헉헉거리고 있으니까 무당이 야 그 아버지라는 그 개자식한테 전화드라고. 예? 전화드라고? 그래가지고 치킨 대로 일단은 막 머리가 하야니까 딱 바로 전화를 했대요. 신호가 얼마 안 울리고 받더래요. 오 영환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무당이 영환이는 개뿔. 영환이가 니가 죽었잖아 임마 하고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러니까는 그쪽에서 너 뭐야 막 그 사람이 얘기를 하더래요. 아버지란 사람이 자식이 죽었으면 너는 아니다. 너는 그것도 아니다. 죽은 자식이 좋은 대학교 가서 네가 원하는 그렇게 꼭 직업을 가져야만 너는 그렇게 그렇게 살아야 되냐 하고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갑자기 추악의 놈으로 소리가 안 들리더래요. 너 그거 다 천벌받는 거고 네 자식도 천벌받는 길이야. 지금이라도 빌어. 잘못했다고 천지신명이 됐건 신이 됐건 가서 하루도 빠짐없이 빌어. 그래야 천벌 안 받고 네 자식도 좋은 곳으로 가. 알았어? 더 이상 다른 사람들 이렇게 만들지 말고 사람답게 살아. 순리대로 살아! 하면서 딱 전화 끊더래요. 이야. 근데 똘비는 막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태어나서 처음. 네. 완전 벙벙해가지고 일단은 무당을 신호 걸고 가는데 조용히 있었대요. 똘비가. 그랬더니 무당이 본인도 조금 마음이 가라앉았는지 좀 놀랬지?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 물어봐? 안 궁금해? 그러더래요. 선생님 저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무당이 얘기를 해주더래요. 아마도, 근데 아까 내가 통화할 때 확신이 든 거니까 아마도가 아니겠다. 저분들의 그 애기, 영환이라는 사람이 아마 공부 스트레스에 못 이겨서 스스로 마감을 한 것 같아. 스스로 마감한 것 같은데, 나도 영가 모습을 봤을 때는 뭐, 고의? 뭐, 그쯤으로 보인다. 아마 너랑 나이가 같을 수도 있겠어. 근데 네가 좋은 대학교 갔잖아? 그래서 네가 선택이 된 것 같다. 이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목표치에 네가 아마 근접했던 사람 같아. 그래서 자기의 그 애기의 영가를 너한테 넣고 천천히 너를 그 아들로 만든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치과의사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 너한테 꼭 자식 대하듯이 하지 않았니? 맞다고. 혹시 너한테 뭐 이것 중에 선택해보고 막 이런 거 한 적 없었어? 막 묻더래요. 아니요 하다가 아 뭐 옷 사러 갔을 때 이 옷이 뭐 이 색깔이 마음에 들어 뭐 이 정도밖에 없었다고 했더니 그지? 근데 안 봐도 드라마인데 네가 고른 색깔들이 다 아마 저 집 영환이라는 애가 아마 좋아했던 색깔이고 좋아했던 스타일일 거야. 너는 천천히 똘비한 이름보다 영환이라는 이름이 익숙해질 거고 나중에는 너라는 사람은 없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생각해봤더니 진짜 그러더래요. 본인이 와 뭔진 모르겠는데 기억이 점점 희미해져 갔던 것도 있고 뭔가 저 사람들이 진짜로 자기 부모님한테 느끼듯 뭐 뭔가 아련한 그런 것도 느껴지기 시작을 했었고 그러면서 참 모르겠다. 이게 어떻게 연이 닿아가지고 지금 너를 구하려라는 우리 신 모시는 신 그분의 뜻인 것도 같고 일단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으니까 이제 남은 건 네가 잘 처리를 해라. 당분간 지낼 곳 없으면 우리 당집에서 머물러도 되고 아니면 교수님한테 얘기하려니까 방 하나 정도는 구해달라고 얘기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교수님한테 전화도 하고 도움도 받고 해가지고 이제 고시원을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고시원 들어가가지고 한 몇 달 정도 꾸준히 한 번씩 당집에 가가지고 인사드리고 뭐 또 하고 하니까 기억도 돌아오더래요. 그때서야 얼굴이 기억나더래요. 예.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들이 기억이 나더래요. 그때서야 되게 거짓말같이. 그래서 아 이게 진짜로 뭐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 진짜 희한한 뭔가가 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세상이 있다. 이 얘기를 이렇게 한 거를 이렇게 조금 이제 주워 들어가지고 이런 거를 하기야 이런 이야기를 주워 들어도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동석구인데 예? 동석구 아니 저 이거 혼자서 어떻게 얘기할지 생각 정리를 하는데 참 와... 어렵더라고요 진짜로 이런 영적인 이야기까지 이렇게 섭렵을 해버리시면 동석구님 도대체 어떻게 아, 이걸 참 야 아, 아니에요 진짜 근데 어렵네요 제가 귀신을 실제로 본 적이 없으니까 그치요. 그러니까 왜냐면 귀신을 실제로 본 거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보신 분들이 아마 유리할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식으로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훨씬 더 잘 아마 전달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유, 좋게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 아니, 아니요. 진짜 레전드는 레전드고, 그리고 동네 꼬마님은, 역시 동석구라서 그런지 연기가 계속 늘어요. 좀 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로 거짓말하면 동맨이고 본인이 그냥 아예 본인이 되시는 것 같아요. 이야기 속에 주인공이 되시는 것 같다는 느낌까지 들어요. 이제는 아 그러니까요. 곧 있으면 빙의 하겠어요. 아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예.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것에 너무 또 감사드리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은 응원 해주시고 계시고 저 또한 이런 이야기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여러분들 동맨입니다. 동맨 진짜 동석구, 동꼬, 동맨 아 뭐 여러 가지 별명이 아주 많으신 그런 동네꼬마님의 이야기였는데 동네꼬마님이 또 이야기를 해주시다 보니까 그냥 어디 한 눈을 팔 틈도 없이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레전드 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